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사각형 스퀘어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귀여운 라벨을 그냥 활용해도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라벨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제 느낌으로 한번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일명 라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너무 예쁜 실, 요 아이는 뜨개 실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샀던 실인데 태팅 레이스 뜨는 실이에요. 그 태팅 레이스를 뜨는 또 기계가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매했던 실입니다. 근데 색상이 정말 예쁘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사놓고 쓰지도 않은 실들이 그대로 있어서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실량이 정말 많아요. 워낙에 얇은 실이어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혹시 러브앤에서 이렇게 귀여운 스퀘어 가죽 라벨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서 배송 안에 라꾸라고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제가 세 가지 실 중에서 랜덤으로 5m씩 이렇게 소분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혹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예뻐요. 뜨개 가방에다가 한번 부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사용할 실은 태팅 레이스 실입니다. 요거 40 수여서 굉장히 얇은 실인데요. 제가 다이소에서도 얇은 레이스 면 뜨개 실도 샀었거든요. 요거는 레이스 면 뜨개 실이에요. 요 아이는 그라데이션이 없는 대신에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실인데 두께가 살짝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혹시라도 제가 보내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는 저랑 똑같은 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면 뜨개 실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지 색상이지만 예쁘게 꾸며주면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레이스 바늘을 활용을 할게요. 혹시 레이스 바늘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스토어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저는 영상에서는 레이스 코바늘, 6호 바늘을 활용할 거고요. 바늘은 1mm 두께입니다. 레이스 바늘은 굉장히 요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서 뜨는데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인답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 뜨개 실은 번호가 2호, 6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거꾸로 숫자가 클수록 바늘 머리가 두껍습니다. 이게 6호고 얘가 2호예요. 귀여운 라벨 꾸미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퀘어 핸드메이드 라벨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40수 태팅 레이스 실, 굉장히 얇은 실 이용해서 떠줄 거예요. 레이스 코바늘, 6호 바늘 사용해 줄 거고요. 송곳, 가위, 그리고 자,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벨 꾸미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벨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을 뚫어줄 건데요. 요거는 송곳으로 뚫어주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보면 제가 자를 이렇게 요 라인 있는 부분에 대면 2cm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랑 끝에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고요. 0.4cm 간격으로 이렇게 4개의 구멍을 더 뚫어주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한 군데에 이렇게 구멍 뚫지 않은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죽 라벨 위에다가 자를 딱 맞춰 놓을게요. 자, 그리고 0.4cm마다 먼저 자국을 내줄게요. 0.4cm 위쪽으로 가서 한번 꾹 찔러주세요. 자, 또 0.4cm 뒤로 이제 0.8cm, 자, 여기 8cm 부분에 다시 한번 꾹. 다시 1.2에 한번 더, 요렇게. 자, 또 1.6cm 부분에 한번 더, 이렇게. 그리고 처음이랑 끝에도 자국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국이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지금 송곳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구멍을 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꾹 잡아당기면서 하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살 돌려가면서 송곳을 통과시켜 주세요. 구멍이 조금 커지도록. 자, 이렇게 몇번더 해볼게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구멍 개수는 꼭 정해질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 뜨개를 해볼 건데요. 굉장히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뜰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뜨기 기법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시작하는 부분은 제가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 중에 원하는 곳에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가장 위쪽에 바늘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뜨게 할 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왼손에 실을 잡아 주실 건데요. 저는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 한번더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약간의 여유 실을 충분히 둔 상태에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잡고 끌고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고정을 시켜 줄게요. 자, 이제 구멍 하나마다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 개, 요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같은 공간, 우리 같은 구멍에 바늘을 또 넣어서 실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바늘하고 실이 굉장히 얇은데 짧은뜨기 한 개를 해주었어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긴뜨기 하나. 이렇게 긴뜨기도 하나 해주었어요. 다시 한번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같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닥이 있을 때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작은 바늘이어서 그렇지 코바늘 기본 떠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요 아이를 둘러가면서 계속 동일하게 떠주는 거예요. 그 옆에 구멍에도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자, 실이 세 가닥이 있을 때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 감아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번더 해줄게요. 이렇게 귀여운 프릴 두 개가 생겼어요. 이 코너 부분에 가장 끝에 부분 네개 구멍에만 코수를 늘려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네 코를 반복해 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실이어서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모양을 만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코너 부분에 코수를 좀 늘릴게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세번 들어가면 돼요. 한 번, 둘, 한번 더. 총 다섯 코가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쭉 동일하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예쁘게 프릴이 만들어지죠. 실이 워낙에 얇고 바늘도 얇아서 영상 찍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실은 한참 미뤄뒀던 아이인데 너무 예뻐서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반복해 떠주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요거 하나씩 만드는데도 시간도 좀 걸리고, 생각보다 집중이 되게 요하더라고요. 얇은 바늘과 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시라고 실을 보내드릴게요. 러브얀, 혹시 가죽라벨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서 배송란에 라꾸라고 한마디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예쁜 그라데이션 실부터, 예쁜 그라데이션 실부터 5m에서 6m 정도 잘라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실력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실들, 안 써본 실들은 자꾸 사는 편이어서 생각보다 이제 샘플로 준비했던 실들 뜨지 않고 놔뒀던 실들 꽤 많거든요. 그런 실들 이렇게 좋은 쓰임이 있으면 같이 영상도 공유하고 또 나눔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제 레벨이 거기까진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마무리해서 코너 부분에는 꼭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야 코너 부분이 조금 더 도톰하게 보인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바퀴 다 둘러왔거든요. 이제 딱한개 구멍이 남아있어요. 이 마지막 구멍에도 네 코를 떠올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바퀴 다 둘러줬고요. 이제 마무리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했던 사슬, 이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 다른 데 찔러도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가방에 연결할 정도로 이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이 고리 사이로 꼬리실을 요 사이로 통과시켜서 꾹 당겨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도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요 색상도 생각보다 예쁘네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매듭 지어준 실은 안쪽에서 조금 숨겨줄 건데요. 보시면 우리 안쪽에 이렇게 다리 사이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통과. 이렇게 안쪽으로 몇번더 통과시켜주시면 돼요. 이 남은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얇은 바늘에 넣어서 가방에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실은 이렇게 몇번더 숨겨주고 잘라준 다음에 목공풀을 이용해서 가방에 붙여주셔도 돼요. 혹시 집에 이렇게 남아있는 가죽 라벨이 있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죽 라벨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은 가방에 부착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남아있는 실들 잘 연결해서 가방에다가 바느질로 테두리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순간접착제, 목공풀 이용해서 살짝 안쪽에다가 발라서 가방에 부착해 주시면 돼요. 순간접착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귀엽게 나만의 가죽 라벨로 한번 재탄생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벨 꾸미기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